중심 정맥관 잡아서 수액 달고 최대한 병호선도 빨리 이송해야 돼. 이송이라니. 수술 안 하면 환자 죽어요. 여기서 해라. 뭐라고요? 여기서 하라고. 전신 마취하고 배 열어야 돼요. 이렇게 불결한 데다 마취기도 없는 데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요. 내 수건에 당장! 환자를 죽이라고요? 수술하라고. 그럼 환자는 죽어.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도구야. 함부로 휘둘러서 흉기로 만들 수 없다고요. 당장 수술 못 하나? 일단 그 총 좀 내려놓고 얘기해요. 내가 너희들한테 속을 것 같나? 우리 다 병원선 끌고 가서 어떻게 해보라는 속셈 아이가? 수술하면서 아침까지 끌모 우리 도주로가 다 막히니까. 그렇지 않아요. 개복 수술은 큰 수술이에요. 수많은 장비가 필요하죠. 하지만 이 환자 상태를 보면 병원선 장비로도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. 그런데 와 병원선으로 가자는 게. 큰 병원으로 이송하자면 그렇게 할 거예요? 그럴 수 없죠. 그럴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병원선에 타깃으로 삼지도 않았을 테니까. 병원선으로 돌아가야 돼요. 병원선엔 비록 장비는 부족하지만 평소 우리와 손을 맞춰온 사람들이 있어요. 힘을 합쳐 함께 환자를 살려온 사람들. 그 사람들이... 자바로가 없어요. 인투베이션. 환자, 병원선으로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.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. 그렇게 하시죠, 형님. 좋다. 병원선으로 가자. 단, 조건이 있다. 조건이라뇨? 3시간. 3시간 안에 수술 끝내라. 뭐라고요? 3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오밤. 왜 그 병원선 식구들 목숨은 없다. 어떻노? 송선생, 할 수 있겠나?